현재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폭발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특히 호주의 수도 멜버른에 거주하는 한 교포는 한국은 천국인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한국은 호주와 확진자가 비슷한 것 같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고 전합니다. 호주 사람들이 폭발하는 원인과 한국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갖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호주 멜버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엄격한 봉쇄가 반년째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선 호주 당국이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 정권보다 더 가혹하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이 14일 보도했습니다. 호주는 현재 외신으로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방역이 잘 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철저한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호주는 8월 초에 확진자가 400명대로 올랐다가 현재는 다시 40여 명대로 내려가서 안정세인데 심지어 한국보다도 확진자가 낮은 모습이 이어지며 호평을 받은 것이죠. 그 뒷배경에는 당국의 장기간에 걸친 통제가 있었습니다. 한국보다도 훨씬 타이트하게 조이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빅토리아주 수도인 멜버른은 앞서 지난 3월 말부터 5월 24일까지 쇼핑센터, 식당, 극장,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자 7월 초부터 엄격한 3단계 봉쇄를 재개했죠. 이에 따라 주민들은 출퇴근을 비롯해 식료품 구매와 의료서비스, 돌봄서비스와 운동 등의 목적 외에는 외출이 제한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지난달 2일부터는 야간 통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더 엄격한 4단계 봉쇄에 돌입했습니다. 주민들은 필수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외부 돌봄이 필요하지 않는 한 오후 8시에서 오전 5시에 외부 이동이 금지됐습니다. 한국은 오후 8시 이후에 외부 이동 금지령을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호주는 이보다 훨씬 강하게 조인 것이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로 갔던 한국인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시드니 거주 워홀로 김모 씨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호주 정부가 셧다운 조치를 시행하는 탓에 여러 서비스 업종이 문을 닫아 워홀로와 유학생들 다수가 일자리를 잃었다. 비행기가 대부분 취소돼 귀국하기가 어려워 수입은 없지만 렌트비, 생활비를 내야 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호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생필품을 전달하고 현금도 지원해주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한국에 간신히 오기도 했지만 비행기 티켓값도 천정부지이고 일부는 호주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 눈물이 난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간신히 호주 한인회에서 딱한 처지의 유학생과 워홀로 등을 도와줘서 근근히 버티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거의 호주보다 자유로운 편이었고 원하면 일도 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2.5단계 격상 등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국민들의 희생과 협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그리고 방역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의 항체 보유율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해외 주요 국가들의 항체 보유율을 보면 감염자가 많아 10%가 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질병본부는 한국의 항체 보유율이 0.07%라고 발표하면서 거의 세계 최저 보유율을 보인 것입니다. 물론 이 수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집단 면역은 한국에서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대구가 포함되지 않아 부적절하다 혹은 표본 기간이 7, 8월 정도로 집중되어 확진자가 적은 시기였다면서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 그만큼 확진자를 거의 걸러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찾지 못한 환자가 없다고까지 극찬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국의 동선 추적을 비롯해서 해외 언론에서 극찬했던 테스트가 효과를 거뒀고 그것이 극히 적은 항체 보유율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테스트량을 조정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질본이 이상하다고도 말합니다. 가령 주말에는 검사를 제대로 실시 안 해서 확진자 숫자를 줄이고 방역 성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일본이 하고 있는 테스트량 줄이기를 한국에서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체 보유율이 0.07%라고 얘기하는 것은 액면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뭔가 자꾸 질병본부가 데이터를 자신들과 정부에 유리하도록 조작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던진 것인데요.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수를 조절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임의로 조정한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필요할 때 검사를 늘린다 이런 개념 자체가 질병관리청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전혀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이어 질문 내용은 처음 봤는데 저로서는 좀 충격이라며
방역당국은 과학과 근거,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토대로 항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또 어떻게 하면 코로나19를 최대한 억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치명률을 낮추고 희생을 최소화하느냐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항체 보유율 조사에 관해서는 인구 집단 1만 명과 군 입대자에 대한 조사가 남아있고 대구 경산 지역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9월 하순에서 10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항체 보유율 조사도 공표한 대로 시행해 사실 그대로 또 근거에 입각해 방역 대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대본의 이러한 발표가 나가자 네티즌들은 한국이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지금 호주는 저렇게 해서 간신히 방역을 유지했고 한국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에서 8월 사이를 보면 한국과 호주 확진자가 거의 비슷한데 한국은 국경을 열고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했으며 호주는 수도 멜버른을 완전 봉쇄한 상태인데 이것을 절대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사업이 영위되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다한 질병본부의 노력이므로 지금 다소 힘들더라도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훨씬 나은 상태임을 기억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영국의 가디언지는 OECD 국가 그래프를 게재하며 한국이 최상위 탑티어의 국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디언지는 한국은 경제 성장률만 약간 삐긋했으며 100만 명당 사망자는 전 세계 최고인 유일한 국가라며 한국을 사실상 최상위 기준에 놓은 그래프를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같은 수치가 나오려면 확진자를 추적하거나 아니면 호주와 같이 봉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호주는 방역을 위해서 한국보다 훨씬 답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1,692 호주 달러 약 143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니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4단계 봉쇄령에 따라 주민들은 자택에서 5km 이상 벗어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이 조치는 향후 2주간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명 이하로 줄어들지 않는 이상 10월 말까지 유지됩니다. 멜버른 소재 스윈번 공대 로스쿨의 미르코 바가릭 교수는 멜버른이 사실상 6개월째 봉쇄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니얼 앤드루스 빅토리아주 총리가 중국과 북한의 공산 정권보다 더 혹독하게 주민을 대하고 있다며 오직 빅토리아주만 주민들을 가둬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정부가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떤 위험일지라도 무조건 감수하려고 한다고 적겠습니다. 장기간 봉쇄에 지친 시민들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며 폭발 직전까지 가서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전날 멜버른 경찰은 자택 격리 지침을 어기고 시위에 나선 주민 7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약 250명이 참여했습니다. 하루 전에도 봉쇄령에 항의하는 시위자 14명이 체포됐습니다. 한국과는 비슷한 확진자 추이를 보였지만 이렇게 호주는 반강제로 봉쇄하는 것이 최상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호주 정부의 입국자 제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현재 수만 명에 달하는 제외 국민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13일 입국자 수를 한 주에 4천 명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 조치에 따라 호주행 항공편이 여러 차례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티켓값은 치솟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호주 외교통상부는 지난 7월부터 입국을 희망한다고 신청한 제외국민이 2만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항공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과 호주는 어떤 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비슷하게 방역을 잘하는 국가로 보이지만 호주는 훨씬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국과 비슷하게 간다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으며 호주의 수도 멜버른은 무려 6개월 동안 봉쇄되고 10월 말까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방역을 지속하면서 경제를 이어나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을 겨울이 다가오면서 방역이 더욱더 힘든 국면으로 가는 만큼 미국과 유럽의 서양 우월주의 신화의 의문을 던진다. 글로벌 리더 미국 선진국 유럽이라는 고정관념을 거부한다. 제7세를 주도해온 대서양 동맹을 뒤흔든다. 19세기 식민주의, 20세기 1, 2차 세계대전을 거쳐 소련 해체와 냉전 종식, 그리고 미국 독주까지 200년 긴 세월 세계를 호령했던 서양 헤게모니를 위협한다. 비행기 단바이러스에 맥없이 농락당하는 자신들의 실재와 추락의 서구는 당황하고 있다. 요즘 미국, 영국, 프랑스 언론은 코로나 이후에 닥칠 동서양의 권력 이동에 촉각을 세운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 한다. 이어 팬데믹이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시장을 붕괴시키고 정부의 무능을 노출한 것처럼 국제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파워의 결정적 변화를 불러올 게 분명하다고 진단한다.
영국 가디언은 서양이란 브랜드의 아우라가 바랬다. 코로나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힘과 영향력을 급속히 전환시킬 것이라고 분석한다. 서양의 퇴조를 걱정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 위대한 미국이 초라해졌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만과 오판이 완벽한 실패를 자초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선진국에서 믿기지 않는 일들이 목격됐다. 텅 빈 공포의 뉴욕, 방호복이 없어 비닐을 뒤집어 쓴 의사, 인공호흡기를 나눠 쓰는 환자, 두려움에 울부짖는 의료진과 시민의 참담한 광경은 세계인에게 미국을 다시 보게 했다. 사망자가 24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험망한 죽음의 땅이란 극단적 표현도 등장했다. 부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유명한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을 세계의 입법자, 경찰, 재판관 노릇을 하는 자비로운 패권국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런 미국의 리더십은 실종됐다. 코로나 사태에도 나만 살자식 미국 우선주의는 공조와 협력을 기대했던 우방들을 실망시켰다. 크게 간다며 2조 2천억 달러를 경기 부양에 쏟겠다고 했지만 제2차 대공황의 우려만 요란해진다. 가디언에선 나르시시즘에 빠진 트럼프, 그가 더는 세계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점이 작은 위안이라고 꼬집었다. 둘째, 명색이 G7 선진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허상이 드러났다. 전염병으로 하루에 몇백 명씩 돼지고기 이어지는 나라들이 사회주의적 복지의 모델이었다는 사실에 자신들조차 놀랐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자랑하던 영국, 유럽의 경제기관차로 불리는 독일, 삶의 기쁨을 누린다는 프랑스, 달콤한 인생을 노래하는 이탈리아, 15세기 대항의 시대를 열었던 스페인은 과거의 영광에 그저 머물러 있었던 것인가? 하나의 유럽을 꿈꾸는 유럽 공동체 정신마저 사라졌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바이러스의 공격이 본격화되자 서로의 국경을 닫고 이웃 나라의 의료품 지원을 막아버렸다. 세계를 지도할 선진국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대서양 동맹도 사실상 와해됐다. 유럽에서 코로나가 퍼지자 미국이 제일 먼저 한 방역 조치가 유럽인 맞기였다. 셋째, 동양의 재발견이다. 한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이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 신속한 진단 같은 대응으로 확산의 고삐를 잡은 방역 모델에 서양은 주목했다. 개인보다 사회와 국가를 앞세우는 동양적 가치, 위계와 유대를 중시하는 유교 문화의 장점을 새로 평가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아시아의 강한 유대 사회와 미국, 이탈리아 같은 느슨한 사회를 비교했다. 그리고 개인 자유보다 규율을 앞세우는 문화가 위기 때 사회 결속을 강화한다고 했다. 동양적 가치가 코로나 이후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넷째, 경제적으로 서구에 대한 동양의 종속 시대는 지나갔다. 서양 우월주의의 원천은 압도적인 부와 힘이었다. 서양은 경제력과 무력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 민주주의 등 서구적 가치와 제도를 동양에 이식하려 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명목 국내 총생산에서는 달러 기준으로 세계 1위는 미국이지만 2위 중국, 3위 일본, 12위 한국을 합치면 비슷하다. 실제 국민들의 구매력을 평가하는 기준의 GDP로는 중국이 미국을 따돌렸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지구촌이 독감을 앓는다. 서양 우월주의는 종언을 구할까? 서양의 학자, 관료, 언론은 코로나 재앙을 스페인 독감, 1, 2차 세계대전, 대공황, 금융위기 등 세계적 대격변에 비결하며 자성과 각성을 촉구한다. 그저변에는 통치와 지배의 기득권을 내주지 않으려는 강자의 본능과 절박함도 깔려있다. 우리가 방역 모범국이라고 우쭐대는 동안 중국의 동양과 미국의 서양 사이에 헤게모니 쟁탈을 위한 문명의 충돌이 시작됐다. 이 격동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인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공헌하는 놀라운 이유.
빨리빨리 DNA도 이럴 때 빛을 발한다. 한국의 진단키트 제공 제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후회한다. 치명적 실수였다. 사과하고 싶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나? 한국 바이오의 신한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내달라는 SOS를 보내고 있다. 한국 바이오 협회에 따르면 시젠과 코젠 바이오텍, 솔젠트, SD 바이오 센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과 수출 허가를 받은 국내 4개 기업이 세계 47개국에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 으뜸은 4개 기업 중 유일한 상장사인 시젠이다. 시젠은 현재 일주일에 진단키트 100만 테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을 해외에 공급하고 있다. 수출